그때 국가대표 와이프 때는 감독님 너무 계속 감사하다고 해서 그렇지만 정말 감사드려요. 제가 그때는 되게 철없는 막내딸 막 이런 역할이어서 되게 해맑고 좀 그런 역할이었는데, 그래서 감독님 처음에는 좀 걱정을 하셨어요. 너무 그 미래가 좀 아픔도 있고 좀 가족들 눈치도 좀 보고 그런데 그래도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좀 감정선이 다양한 캐릭터여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할지 또 감독님이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표정이나 그런 것들을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,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맛집입니까? 그러니까 배우가 이렇게 드라마에서 연기자가 연기를 한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. 그래서 또 다시 연기를 할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, 또왜 갑자기 눈물 울컥하냐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. 그래서 감독님이 또 어머니가 많이 좋아하시지? 이렇게 또 물어봐 주시고, 정말 따뜻하신 분이세요. 그래서. 네, 감독님께서 효자 효녀 여럿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도 감사합니다. 저희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세요. 감독님을 좋아하시더라고요. 본 적도 없는데.